이렇게 먹기 딱 좋죠. 제가 딱 그 지금 그렇게 먹고 있어요. 요거 네, 기대해야 맞아요. 되거든요. 이렇게 가격 들으면 네.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싸길래요? 아, 장난 아니에요. 5m 아 5m래다. 3m 50에 야, 5m는 아니지. 그냥 냉장고 자리 못 둔다고 해요. 아 냉장고 자리 유튜브 있어요.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시켜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김포지역팀장 너구리입니다. 직구하고 계시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현장은 김포 통진에 나왔습니다. 한계동에 8세대 하나짜리 빌라고요. 여기 나온 이유는요. 왕테라스의 3룸입니다. 하지만은 분양가가 완전 깡패 2억 초반에 만나볼 수 있는 왕테라스 현장입니다. 궁금하시죠? 집 보러 가시죠. 자 오늘은 김포 통진 거기에 지금 테라스 있는 아주 가성비가 좋은 현장을 나왔습니다. 전실부터 볼게요. 전실에는 이렇게 바닥엔 타일 마감 들어가 있고요. 벽면 쪽에는 템바보드 마감에 일괄 소등 버튼 그리고 신발장 3칸이고요. 띄움 시공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에는 철제 프레임이고요. 골드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에 한번 들어와 볼게요. 자 들어오면은 2번방 3번방 있는데 3번방부터 보시죠. 자 여기가 3번방입니다. 오 3번방인데 막 그렇게 크진 않네요. 사이즈가 아담해요. 아 그만큼 네. 또 분양가도 아담해지겠네요. 아 그렇죠. 사이즈는 2m 30이고요 2m 40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침대를 지금 싱글 침대 같은 거 조그만 좀 침대로 뒀는데 슈퍼 싱글 요 정도까지는 딱 들어가는 사이즈에 이 벽면 쪽으로 책상 붙이면 딱 들어갈 정도의 구조 딱 나오고 있고요. 지금 바닥이나 이런 곳은 전부 다 강마루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벽면 쪽에는 지금 하얀색 벽지로 실크 벽지 마감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뒤쪽에 창 크게 되어 있는데 여기 블라인드 좀 가려놨거든요. 창호 크게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맞은편에 이쪽이 2번 방인데 2번 방 보시죠. 자 여기가 2번 방이고요. 사이즈는 2m 30 그리고 2m 55. 오 비슷한 건가요? 아니죠. 여기가 이제 이쪽 편이 조금 더 길어진 거죠. 25cm 정도 네네. 더 큰 거죠. 그렇죠. 네. 사이즈는 여기에 조금 더 길이감이 더 있고요. 폭 자체는 조금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는 거. 창호가 이쪽에 있잖아요. 남향입니다. 아 이쪽이 남향? 예, 남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해는 잘 들어오는 구조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가 약간 크다 보니까는 여기는 침대하고 책상 그리고 간단하게 옷장 정도 둘 수 있는 사이즈 나오고요. 지금 방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가격이 그만큼 저렴합니다. 그것도 있고 네. 또 특별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자 이쪽 주방부터 한번 볼게요. 아, 거실 말고 주방부터? 네. 네. 주방은 이렇게 보시면요 일자 형태로 주방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가스 3구 쿡탑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쪽에는 환기창이 마련되어 있고요. 주방 환기창 있기 때문에 환기나 이런 게 굉장히 좋고요. 이쪽 편이 냉장고 자리예요. 냉장고요? 네, 냉장고 자리. 그러면은 식탁은 어디다 둬야 돼요? 식탁 등이 있는데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네. 여기가 냉장고 자리로 쓸 수 있는 데가 네.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식탁 등을 좀 제거를 하고 여기다 냉장고를 두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냉장고로? 예, 냉장고 자리로 이쪽에 쓰시고. 근데 요새는 진짜 예. 넷플릭스 보면서 그냥 상 펴놓고 그렇죠. 네, 그렇게 밥 먹는 게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생각보다 이게 많이 큰 평수는 아니고 아담한 평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뭐 식탁 없으셔도 식탁 있으면 오히려 더 좁아 보여 집이. 그렇죠. 예, 식탁이 없이 그냥 상에다 두고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위에 상부장 같은 게 화이트, 아래도 화이트 마감 들어가 있고요. 키 큰 장으로 해갖고 여기 전자레인지, 밥솥 공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평수지만 동선 좋게 이렇게 옆에 다용도실이 있는데 안쪽 들어가 볼게요. 자, 다용도실이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가 소형 평수다 보니까는 그렇게 막 크거나 그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에다가 워시타워 둘 수 있을 정도의 크기는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창이 픽스 창이에요. 창호가 창호가 픽스 창호라 해서 개방감이 더 좋아요. 그쵸.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요. 그 수도가 이쪽하고 이쪽 두 곳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건식, 습식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냉장고가 두시고 싶다고 하시면 이쪽 편으로 이렇게 두셔도 되는데 공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는 않아서 그거는 좀 추천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냉장고 자리 못 둔다고 해요. 아 냉장고 자리 유튜브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가격 들으면 네.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싸길래요? 아, 장난 아니에요. 자 여기가 메인 욕실이고요. 욕실은 이게 평수 대비 크게 나왔습니다. 안쪽으로 깊게 나왔고요. 이거 보시면 안에
해바라기랑 일반 샤워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세면대 변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거울장 큰 거 마련되어 있습니다. 벽면 쪽에는 마블 처리되어 있는 포실린 타일 마감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욕실은 사이즈 대비 생각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요건 합격. 그렇지. 네. 자, 그리고 이쪽 안방 한번 볼게요. 네.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오, 안방은 사이즈 괜찮네요. 네. 안방이 5m 10, 5m 60. 아, 왜? 아, 5m란다. 3m. 3m 50에. 아, 5m는 아니지. 3m 50에. 3m 60. 아, 그만큼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그렇죠. 사이즈가 지금 다른 작은 방들에 비해서 안방 사이즈는 많이 키워놨고요. 안방이 11자 조금 넘게, 12자가 약간 안 되는 정도. 거기 벽면에다가 붙박이장 싹 설치하면 될 것 같아요. 저쪽에다 이렇게 네, 그렇죠. 설치하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다가 침대 딱 두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창이 남쪽입니다. 안방도 남향이고요. 위에 보시면은 에어컨이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방이랑 거실이랑 안방이 남향 쪽이죠? 2번 방하고 네, 2번 방. 안방하고 거실이 남향. 그렇죠. 그리고 3번 방만 저쪽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안쪽에 파우더 공간이 있어요. 파우더 공간 이렇게 있는데 있을 거 있네. 파우더 공간을 또 큼지막하게 뺐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이게 거의 이거 하나 장으로 뽑는 데가 많은데 두 칸으로 해서 널찍하게 뽑았고요. 이런 데 다 수납할 수 있게 이런 데를 어설프게 드레스룸으로 하는 것보다 그렇지. 이렇게 넓게 화장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쪽에 오시면은 이렇게 안방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은 솔직히 많이 크진 않아요. 근데 간단하게 일 보시거나 손 씻거나 그 샤워기도 있었고 샤워는 할 수 있는데 굳이 뭐 이쪽 소형 평수 같은 경우는 많은 가구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3인 가구 정도가 살기 때문에 굳이 이거 샤워를 여기서 굳이 하실 필요까지는 그렇죠. 이거 변기만 있으면 되죠. 네, 변기하고 세면대 있고요. 혹시라도 몰라 이 안쪽에 네. 이렇게 환기창 마련해 놨습니다. 아, 없어도 돼요. 다 살더라고요. 그렇죠. 저 있으면 환기, 좋지만 환풍기 틀면은 되니까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거실이고요. 아,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네. 저기 앞에 보이네요. 네, 그렇죠. 네. 거실입니다, 우선. 일단 거실부터. 네. 거실 사이즈부터 한번 볼게요. 거실이 이게 소형 평수지만은 거실이 나쁘진 않아요. 3m 20 나오네요. 사이즈가. 오, 거의 우리 집만 하네요. 그렇죠. 사이즈가 이 정도만 하니까 딱 보기 좋은 게 여기다가 지금 TV선만 두고 소파를 뒀거든요. 가운데 이만큼 넣는데 상피고 딱 드실 정도. 요 기대가지고 요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먹기에 딱 좋아. 그렇죠. 제가 딱 그, 지금 그렇게 먹고 있어요. 요거 요거 네, 기대야 맞아요. 되거든. 이렇게 이렇게 기대야 되거든. 맞아. 밀리지 않게. 맞아. 그리고 관리하시기 좋아요. 청소가 면적이 많이 넓지 않으니까. 아, 또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쇼파홀 쪽에는 보시면은 벽지가 이게 마감이 들어가 있고요. 이 반대편에 아트홀 쪽에는 타일 마감에다가 템바보드 옆에 마감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는 에어컨이 옵션입니다. 이거 평수 대비 에어컨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 틀면은 온 방 다 시원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사이즈 되게 대용량으로 큰 거 설치해 놨습니다. 이 뒤쪽에 있는 이 테라스 때문에 오늘 온 거거든요. 자, 여기가 이제 우리 집 거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테라스 공간입니다. 딱 거실로 나오니까 테라스가 그래도 좀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사이즈가 지금 5m 50이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m가 약간 안 돼요. 한 1m 60? 1m 80. 80, 80. 사이즈가 상당히 괜찮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 앞쪽으로 해갖고 집이 없어. 그러니까요. 탁 트여 있어가지고. 정말 편하게 쓰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데크가 이렇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기나 네. 구워 드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 여기 술 한잔 딱 드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렇죠. 딱 한적하니 삼겹살에다가 딱 소주 한잔 하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거실하고 동선도 너무 좋아서 맞아요. 쓰기에도 굉장히 편합니다. 지금 여기 자재가 있는데 네네. 마감은 여기까지인 건가요? 마감을 조금 더 해드리긴 한데 네. 큰 차이는 없어요. 테라스가 이렇게 넓잖아요. 네. 근데 가격이 완전 깡패거든요. 안쪽에 들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오늘의 모든 공간을 봤고요. 자, 테라스가 있는데 거실 동선 바로 앞에 있어서 쓰기가 상당히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가격이 상당히 좋아요. 도대체 얼마길래요? 가격이 지금 방 3개에다가 거실 그리고 테라스까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가격이 2억 초반입니다. 아, 2억 초반이요? 네. 와, 테라스까지? 그럼요. 이제 주변을 보면은 네네네. 1억대가 있나요? 1억대가 있긴 있어요. 1억대가 있는데 저 강화도 들어가기 직전 거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거리 차이는 차로 20분이 넘어요. 그럼 네. 많이 차이 나네. 많이 차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내에 인접해 있어서 장보시기도 상당히 편해요. 걸어서 가셔도 식자재 마트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요.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 있습니다. 나가시기 상당히 좋은 동선으로 되어 있고요. 주변이 주택가예요. 상당히 조용합니다. 바로 앞에 보이시죠?
뻥 뚫려 있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정남향입니다. 남향집이라고 햇살이 아주 따뜻하게 들어옵니다. 앞에다가 식물 같은 거 네. 키우시면은 되게 오, 키우셔도 돼요. 식물 같은 거 키우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의 집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양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입주금이 상당히 좋습니다. 입주금이 지금 2,000이면 가능해요. 2,000이요? 네. 담보대출로 했을 때 2,000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테라스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집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굳이 이 테라스 같은 경우에를 안 쓰신다고 해도 있으시면 솔직히 쓰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다 장독대 같은 거 이런 게 두시기에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좀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하시거나 저렴한 입주금에 테라스를 원하신다고 하시면은 이 집이 딱입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딱 두 세대밖에 없어요. 여기 하마TV 요 위쪽에 있는 매물번호 이쪽에 있는 문의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저 너구리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마TV 너구리는 또 다른 꿀매물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